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프로레슬러이자 앵커를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뿅뿅. 아, 귀엽다. 아유, 그다음 내가 해야 되잖아.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뿅뿅 왜 해야죠? 네. 뿅뿅. M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옥 기자입니다. 뿅뿅. 네. 아, 형은 안 되겠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네, 저기, 제가 무슨 연구소죠? 동아시아 따봉 연구소 소장 유갑입니다. 뿅뿅! 아, 우리 다시니까 하지 말자. 아, 다른 사람 다 괜찮아요. 순위경이 문제야. 왜냐면 순위경은 제스처를 같이 하거든. 아, 제스처를 왜 해요? 왜 해도 진짜. 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럼. 아, 완전 망했어, 씨.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권순욱 대표님. 네. 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아, 특집입니다. 이낙연 네. 국무총리 특집. 예. 낙연 하면 이낙연이죠. 아니 뭐 그 취임 이제 6개월 네. 예, 됐는데 6개월을 맞이하여 특집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이 또 그렇게 또 잘 써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호흡을 척척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잘 써줄 리가 없지. 네.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신세가 멤버분들이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권순혁 논설위원님께서 계속 이낙연 총리 특집을 해야 된다면서 본인이 원노트에다 막 자료를 집어넣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A4용지로 한 5장, 6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거 다 모으신 거죠, 다. 예, 다 모은 겁니다. 다 집대성. 예, 집대성을 했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을 살짝 살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한 달 차이에요. 뭐가요? 생년월일이. 아, 그래요? 네. 누가 형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아, 한 달 형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네. 참 이런 스토리 이제는 참 많죠. 그 시대 다 가난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대학 당시에 키가 177인데 체중이 50kg 아래쪽이었대. 어휴, 해골이네, 거의 해골. 그냥 겉보기에 딱 보면 영양실조 걸린 사람. 네. 그냥 뼈만 앙상한 시신 같은 뭐 그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원래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당장 뭐 끼니 해결도 잘 안 되는 형편에 동생들도 있고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신탁은행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 이게 신탁은행이 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래. 사람들이 잘 몰라. 신탁은행 어렵죠. 그런 게 있잖아. 우리 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너 어디 다니냐 하면 뭐 삼성 다녀요 이러면 금방 하죠. 아 그래 하는데 뭐 어디 다 잘 모르는데 다니면 아, 거기가, 아, 그래? 뭐야? 힘내. 제가 그 상황입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정말 외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일반인한테 그런 얘기하지 명함도 마세요. 있어. 명함도 있어. 다녀. 네. 설명이 좀 복잡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누구나 알아듣는 직장으로 가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동아일보입니다. 79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75년에 졸업해서 79년에 입사했으니까 그 사이는 신탁은행에 다녔던 네.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21년 동안 다녔고 2000년 16대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고향 쪽에 한번 출마해라 해가지고 한평영광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정계 입문했고 16대부터 17, 18, 19까지 4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이고 말도 잘해서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두 번 역임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 대통령님 취임사 작성도 했습니다. 아 취임사 작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경특파원 출신이라서 일본통이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이 돼서 임기 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지명을 받고 5월 31일 국무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이했고요. 아, 네. 벌써 6개월이니까. 그러게요. 아, 근데 우리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도 왜 훌륭한지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도 참 야, 자유한국당이 투표 불참했네. 나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
그때 또 막 본인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인격적으로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 왜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산산히 짓밟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 투표 불참하고 188명이 참석했는데 찬성 164, 반대 20. 야, 반대는 또 뭐냐, 이 새끼들. 기권 20이면 또 어떻게 보면 적게 나온 거라고 또 할 수 있... 이게 바른정당인 것 같아.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안 들어왔고 바른정당은 들어와서 반대표 던진 거지. 예. 하여튼 그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일단 네. 그 인생의 궤적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구글 앙케이트를 통해서 오재인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낙연 총리 인생과 미담 관련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트윗에서만 좀 돌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만큼이나 품격 있는 총리,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미담, 인생 많이 좀 알려주세요. 좀 많이 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가난한 이야기 네. 했는데요. 아버님이 하숙비도 대주기가 힘들었대요. 네. 예. 근데 하숙비도 못 받고 그랬던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님 만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지사도 되고 총리도 됐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버님이 하숙비를 못 줘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이 뭐 자기 뜻대로 되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젊은 시절에 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도 자기 인생의 축복 아니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네. 그 권순욱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은 우연과 행운입니다. 신공이라 표현했던데 저는 그렇게 용의주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일정 부분 자기 삶에서 성과를 이룬 사람이 내 인생은 그 우연과 행운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겸양의 표현이죠. 네,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역경을 뚫고 나왔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와, 야, 열심히 살면 돼. 뭐 이런 그렇죠. 헛소리 네. 떠드니까 그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된 게 잘 되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 뭔가 축복, 우연과 행운, 축복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말 인식하고 말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이낙연 총리는 특히 그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미 좀 몇몇 분들은 트위터 통해서 이게 돌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어머니라는 직업이 지혜로운 직업이다. 소녀가 엄마가 되는 게 감동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 아니냐. 근데 남자는 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철이 없는 거다. 이거 남녀비입니까?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사신대요. 그리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곱슬머리. 우리 이낙연 총리 곱슬머리잖아. 네, 그렇죠. 예. 그까지 전부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요즘 그 표정 변화 없이 빵빵 터트리잖아요. 이낙연 네. 총리가. 엄마한테 배우고구만. 예. 아. 그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네. 예. 그 인터뷰라든가 그 토론회 갔을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팩트 폭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부터 물려받은 유머 감각.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 도지사가 됐을 때 어머님이 공간 뒤 텃밭에 그 고추, 상추, 가지, 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딸들한테 내가 영광 집에 가서 농사를 제대로 해볼까 싶은데 나이가 좀 어중간해서 못하겠다. 네. 이미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어중간하다. 이거 충청도 스타일 유머입니다. 이런 연령대에서 이런 개그를 하신다는 게
네. 물려받으신 거네.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그 자신을 키운 거는 파라리 선생님이다. 아, 이런,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 때 후원회장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래요. 오.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례적이네요. 그렇게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할 이름. 그러니까요. 나도. 아, 이름은 기억난다, 나. 그래요? 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300만원 꺼서 안 갚았어요. 쳤어, 그리고. 잊지 못할 사건이네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거의 안 나요. 아, 근데 그, 그러니까 보통 후원회장 하면 뭔가 좀 명망가이거나 지역의 유지 아니면 재력가이거나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소박하시달까 인연을 예. 소중히 여기신달까 예. 하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또 이낙연 총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 미담까지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이낙연 총리에게 특히나 SNS에서 열광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원하게 팩폭을 날리는 모습?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팩트 폭격을 좀 잔인하게 했죠? 네. 근데 팩트 폭격을 날리면서도 상대방 비위를 안 긁게, 오. 상대방으로 하여 보니까 최소한의 꼬투리 맞아 안 잡히는, 상대방으로 화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최적의 팩트 폭격을 보여주죠.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네. 그냥, 쩔 있다가 그냥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겸손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우려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하. 이렇게 너무 정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제가 됐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그 팩폭하는 장면, 아 소리겠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야당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 영상에 킬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낙연 총리의 이 대답에 상대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순간 헷갈린 것 같아요. 순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벙 쪄 있는 네. 이걸 어떻게 대받아칠 수도 없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진짜 어마어마한 드립들인데요. 네. 이런 드립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관점에서 충분히 녹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연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사실은 다 즉문 즉답으로 1초의 딜레이 없이 대답을 하는데 이미 내 입장 나오고 전체적인 그림 나오고 상대방이 가장 아플 지점을 찾고 그거를 매우 부드럽고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단순히 웃긴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그렇죠.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천재야, 천재. 네. 그러니까
이 격투기에서도 복싱 같은 걸 타격을 할 때 셋업이라고 해서 그냥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왼발 오른발 레그킥 로우킥을 찬 상태에서 가드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가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상대 야당 의원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하지만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핵심을 되돌려주는 그리고 전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꼬투리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네. 영상 보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그 답변 하나 하는데 최소한 7~8가지 포석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완전체입니다. 그쪽에서 공격해온 언어를 그대로 대받아쳐 맞습니다. 미러링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해, 거기서 어버버 해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토론의 달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네. 유시민 작가도 있잖아요. 다 매우 잘하지만 100% 이기는 토론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타율이 좋은 거지. 80%, 70%의 제압을 하는 건데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TV 토론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붙는다면 과연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승주 소장님께서 네. 이낙연 총리의 뭐 SNS에서 그냥 드립처럼 워낙 또 재밌으니까 우리 네네. 편이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립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자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랑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이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 우리 분위기도 좋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우리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진짜 생각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김정일 말 먹고 난 다음에 그럽시다 하룻밤 더 자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런 경솔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 면전에서 아이 그래 집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이까지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놨는 것 같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고 자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저 같으면 진짜 말문이 턱 막혔을 것 같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진짜 기가 막힌 답변이 있어요. 큰일은 제가 결정하지만 아 맞다, 맞다. 작은 일은 저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랫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유머가 들어있어요. 또 유머, 패러독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김정일은 하나도 기분 안 나빠 하면서 아 그래 맞는 말입니다. 겸수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얘기가 저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하룻밤 더 주무실 필요는 없겠네요 라고 싹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거라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내공을 어떤 대화나 토론에서 또 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그게 이낙연 총리더라는 거죠. 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묵직한 그리고 유머가 있는 물론 이낙연 총리 본인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웃긴 웃겼죠. 아니, 이게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머가 너무 강력한 무기다 보니까 15% 정도는 들어있는 거야. 자유자재로 그걸 구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이 스킬을 언론인들 우리 네. 이낙연 총리도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인들한테도 시전을 하셨네. 아 그래요? 관음클럽 토론회에 가서 네 언론을 또 팩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듣고 가시죠.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은 아닙니다. 칼 같아. 칼 같지. 칼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 다 있고 또 기자의 입장에서 본인께서도 동아일보 기자 21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아 너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과거에만 몰두한 거 아니냐 알고 있지만은 또 그걸 되돌려 주면서도 핵심을 탁 짚어가는. 나는 저기 이낙연 총리 말투를 배우고 싶어요. 묵직하게 아우 자신의 그 담담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과장되고 막 연기 좀 잘하고 막 오버한 네. 사람들 있잖아. 저요. 어유 근데 이게 어떻게 별다른 그 수사가 있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드네요. 그럼 우리 네 명 잠깐 모두 이낙연 총리 스타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도 뭐 네. 말하자면은 팟캐스트를 한 지가 언 1년이 다 돼가죠. 네. 네. 하다 보면은 좀 뭐 말이 좀 과하게 나갈 때도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제가 미숙해서 그런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제가 한 겁니다. 잘하네. 자, 하승준 소장님 넘 해보세요. 저는 3년을 했습니다. 안 된 것 같아. 미안해. 여기까지 맞죠? 예, 여기까지 맞. 나는 하기 싫어. 예. 못해. 예.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특히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지금 대중적으로 이낙연 총리 이 짤들이 짤 그리고 영상 네. 유튜브 가면 이 영상들이 진짜 많아. 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 조회수들이 또 장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안철수 짤의 정치학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짤 때문에 흥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흥하는 정치인? 근데 뭐 대표적인 네. 사례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총리 첫 짤이 기억나십니까? 첫 짤이? 네, 맨 처음으로 나온 짤. 그 KTX, 네, 아, KTX 짤. 보조석에서 전화 받는 맞아요. 장면. 진짜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오는 기차 안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싶어서 그 시끄럽고 좁은 데에 가서 손 모으면서 전화 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죠. 그 연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이 찍어서 네. 네.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왜냐면 그때는 기자들이 붙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냥 지명받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통화하시는 모습. 그러니까요. 뭐, 그게 뭐, 저기, 적들의 입장에서, 반대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보안 지키려고 그걸로 간 거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실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 건데, 그 다가오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그 첫 짤방으로 그냥 확 퍼졌지 않습니까? 사실 60대 대한민국 남자가 그 정도 성취를 이뤘는데, 나 같으면 그냥 객차 안에서, 난데! 그니까. 아우, 대통령님이 나 총리를 하자네 또. 피곤하네. 피곤하네, 진짜. 정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봐. 일단 9시 뉴스 봐. 내 얼굴 나올 거야. 피곤해. 한 대 때리고 싶다. 나 쳐다보지 마. 사람 처음 봐. 찍지 마. 총리 처음 봐. 근데 실제로 KTX 안에서는 그 전화 통화를 바깥에서 나가서 네. 해달라는 그 안내 문구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냐? 그렇죠. 전화가 오면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서 할 거면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 네. 근데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짤이 나와서 네. 소셜 미디어 유튜브를 뭐 가득 뭐 채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저기 박근혜 시절에 국무총리 한테서 과연 이런 짤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네. 서울역 네. 플랫폼까지 차 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짤은 있죠. 황교안 그 의전 봐봐. 와. 그리고 네. 장애인 복지센터 가서 장애인들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고 자기만 계단으로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런 짤들은 있었죠. 그렇죠. 야 이제 시작인데. 네. 응? 미담이 넘쳐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이 이낙연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은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취임사를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취임사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핵심만 딱 네 줄을 발췌를 했어요. 여기서 이낙연 총리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각다운 내각이라야 한다.
내각다운 내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능해야 된다. 오, 이분이 유능함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유능하지 않으면 이낙연 총리 밑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해야 된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일을 할 거냐?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는 일에 모두 유능해야 된다. 아, 미문이네요, 미문. 와. 그러니까 적폐 청산도 잘해야 되고 유능하게 잘해야 되고 현안도 잘 풀어야 되고 현안도 그리고 미래 대비도 잘해야 된다. 그 키워드는 유능, 소통, 통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능을 강조하는 이낙연 총리인데 실제 업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나요? 그렇죠. 총리가 이미 요거는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머리 회전이 빨라. 그리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본인이 대변인 출신이라서 말도 잘해. 그다음에 기자 출신이라서 문장력도 탁월해. 이분이 그 데스크 할 때 수사가 많은 형용사 부사 네. 이런 많은 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 문장. 건조한 문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총리 지명되고 나서 전남 노총 직원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우리가 해방됐다. 아, 이제 좀 살겠네. 야, 이제 국무총리실 겪어봐라. 능담 당해봐라, 이런 거. 예. 네, 뭐, 이때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국무총리실이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입니다. 살 떨리는 상황이군요. 네. 네. 국무총리실에 있는 분들은 뭐, 좋게 말하시는 분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힘드니까. 네. 니들 힘들어요. 우리가 편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일단 대통령님하고는 이제 매주 월요일 12시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신대요. 네. 진짜요? 네. 아이고. 매주 빠뜨리지 않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근데 처음 딱 만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회동 이름이 주례회동이에요. 네. 회동인데 이거를 주례보고예요, 주례보고. 주례보고. 주례보고를 주례회동으로 바꿔라. 아, 그니까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동반자, 파트너로서. 그렇습니다. 회동한다. 오. 예. 그니까, 그동안은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님한테 보고하러 간 자리야. 근데 이거를 회동으로 바꿔라. 그니까, 두 분이서 국정을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네. 단어가 그죠?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 한 7개 정도를 다룬대요. 그 첫 번째 안건이 그 7개 정도 안건을 다루는데 첫 번째 안건은 주로 이제 지난 한 주 어떤 쟁점이 있었고 특히 언론하고 여론 동향이 어떤지를 네. 쭉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슈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인지를 이렇게 논의를 한답니다.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은 그 민심에 되게 예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사실 여론이라는 게 되게 손에 잡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론이 어떤지 저쩐지 다들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SNS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여론 중에 SNS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왜냐면 여론을 찾아내려면 검색도 해야 되고 버즈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낙연 총리가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어떤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까지 네. 보고를 이렇게 말씀을 딱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문장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딱 이 문장을 보니까 정말 총리실을 갈아서 이걸 만들겠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총리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진짜 고생하네요. 와, 이슈를 다 분석을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리고 어떤 비판이 나올지 미리 예상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지 대책까지 다 세워서 보고를. 그 요약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요. 그야말로 갈아 만든 총리실이 네,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되게 질 좋은 보고를 대통령께서 받고 계시네요. 보통 이게 첫 번째 이슈를 이렇게 하고 네. 나머지 한 여섯 가지 안건은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와. 대통령께서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여섯 개는 사실상 국무총리 그냥 알아서 하시죠. 당신 네. 알아서 하는 거야. 1번 현안만 첫 번째 현안만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아하. 이렇게
조율 하는 그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죠. 보고를 드리는데 회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뭐 화답 반응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하고 네. 총리가 답변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도 하고 맞춰가고 그러니까 국정 현안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이 쫙 꿰고 있는 거예요. 같이 꿰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약간 그 연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랄까 이낙연 총리님도 되게 멋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멋있잖아요. 이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상태에서 이 굵직한 음성으로 이낙연 총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막 이런 거 하세요. 서로 주고받는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뉴스룸 같은 미드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된 게 네. 바로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저기 그 가장 머리 좋은 대통령 넘버원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은데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총리 이낙연 총리가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면 정말 지니어스들의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비주얼도 훌륭하잖아요. 비주얼까지.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언론들이 비판하는 거 보면 어거지 비판이 너무 많잖아. 이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비를 미리 다 해버리니까 비판할 구석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거지 비판이 나오는 거지. 그렇겠네. 예. 여기서 잠깐 옛날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 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9년 전이라. 야, 기억 잘 안 나죠? 네. 근데 꽤 유명한 사람인데 들으면 다 아, 그 걔구나. 한승수. 한승수. 네. 아. 한승수 총리였었는데 그때 한승수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야권 일각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저기 당시 민주당 쪽에서 그 나온 말이 아 다음 정권은 우리가 잡겠구나.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총리 하는 걸 보고 한승수 총리의 캐릭터가 세상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이런 류의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예감했다 그러는데 그때 한승수 총리가 자기를 뭐라고 마케팅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몰라. 기억 안 나죠.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예. 그때 한승수 총리가 자기를 자원개발 총리라고 했었어요. 아. 나는 자원개발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그 자원개발 한번 털자. 네. 완전 적폐네요. 그러고 나머지 일은 자기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원개발에 대한 이미지가 안 나빴어요. 꽤 좋았어요. 자원개발 해야지. 그러고 그때 뭐 석유값이 배럴당 150불 넘어가고 막 이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골드렸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원개발 업무라고 하는 게 정부 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예요. 보통 자원개발은 산업자원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산업자원부 중에서 산업부와 나뉘고 자원부가 나뉘잖아요. 그 자원부 관할이에요. 근데 자원부 관할인데 자원부는 그중에서 크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인데 그 자원부 세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부 중에서도 차관 업무도 아니고 그중에 본부장 업무쯤 되는 거예요. 그걸 국무총리가 하고 앉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원 4처 18분가 17분가 이래야 되는데 이 중에 아마 20개 부처쯤 돼요. 20개 부처 중에서 부처 중에 하나가 하고 그 하나의 반이 하니까 40이 되죠. 40 중에 3분의 1이니까 120분의 1인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한승수는 가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 중에 120분의 1을 책임지고 나머지 120분의 119는 이명박이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새끼들은 정부 운영에 대한 관점이나 어떤 그 비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명박근의 9년 동안 총리라는 게 다 의전이나 받고 네. 어? 그냥 왔다 갔다. 그렇죠. 딱 그거인 거예요. 네. 그냥 그야말로 대한민국 총리가 이게 헌법상으로 보면 총리는 원래 내각제에서 쓰는 것인데 그 이렇게 이제 총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대통령이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 맞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주면은 완전 동네 건달이 돼요. 허수아비지. 그렇죠. 그냥. 네. 허수아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총리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너무 유명한데
그 이름 얘기하라면 또 아무도 얘기 못해. 정홍원. 맞아. 우와, 이제는 맞추시네. 왜냐면 그걸로 유명해서. 네버랜딩 총리로 유명해서. 멍 때리는 네. 걸로 유명한 그렇군요. 총리라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 또 총리야. 강제로, 네. 강제로 총리를 계속 했지. 하게 됐던.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왜 사단장이 있으면 부사단장이 있잖아요. 네네. 연대장이 있으면 부연대장이 있잖아요. 그럼 넘버2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그 독재정권에서의 총리라는 게, 사실은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네. 비즈니스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즉,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적폐, 비리 이런 것들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 분점은 주로 자기 측근들, 비선들하고 많이 꾸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총리는 오히려 정보를 알면 안 돼. 그렇지. 멀어야 돼, 좀. 허수아비를 세워놔야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의전으로 시간을 많이 채우고 그렇지. 자기 허영심 채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허수아비 총리하고 비슷한 게 미국이 부통령이 있잖아. 예, 예. 그 부통령이 사실 하는 일이 진짜 없거든. 그래서 예. 존재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행사 뛰러 다니는 거, 대독하러 다니는 거죠. 그 측면에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책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뭐 책임 총리 하면은 힘센 총리를 연상하거나 대통령하고 간혹 맞짱을 뜨는 그런 총리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거 누구 생각나네. 제 할 일을 하고 책임 있게 정부를 끌어가는 그런 총리를 네. 책임 총리라고 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생각, 정의하는, 이낙연 총리가 정의하는 책임 총리는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자원개발 총리 허수아부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야, 자원개발에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사람은 대부분의 총리 이명박근혜 시절의 총리들은 대부분 일이 없었어요. 이전 총리 네. 실제로 한 저기 한승수 총리가 자원개발 안 했어요. 그것도 뺏겼구나. 최경환이 했잖아. 네, 최경환. 그게 노른자인데 말고 아, 저게 누구냐? 그때 아직 최경환이 아니고 이상득 비서관 했던 애게 네. 박준영인가? 아, 박준영 맞아. 네. 박준영 다 했죠. 네. 자, 그럼 그 이낙연 책임 총리, 총리가 생각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그 국정 운영 관계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거는 예. 이게 좀 뭐 그냥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네. 그냥 대통령 할 일이 있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고 예. 그 국무총리는 실무를 잘 챙기는 그런 거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가 총리다. 예. 그러니까 그게 책임 총리죠. 그러니까 원론 얘기예요. 책임적인 얘기 네.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 사람이 다르니까 굉장히 곱게 잘 들리네요.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최종적인 책임이 총리한테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네. 지난 9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어느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도저히 할 수 없었지. 심지어 세월호 사태 때는 청와대조차도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이딴 헛소리를 하는 마당에 그렇죠. 그 총리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의전이나 받고 그러는 거지. 당시 총리들은 그러니까 행정관 뭐 사무관반도 못한 실제로는 네. 문고리 사면반도 못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그 하 소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 조합을 지니어스의 네. 대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찬 총리가 좀 떠올라? 네. 요거 비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이해찬 조합은 강강 조합입니다. 강강 조합이고 문재인 이낙연 조합은 유유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서로 보완되는 어퍼짓 어트랙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게 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런 것 같고요. 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아예 분빠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로 외교 국방을 많이 하고 당신 이만큼 맡으쇼. 퉁 줘버리는. 그러니까 믿고서 신뢰하에서 권력을 퉁 잘라서 가위로 자르듯이 주는 그런 형태가 노무현 이해찬 조합이었다면은 문재인 이낙연 조합은 앞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하나 컨센서스를 중시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요. 강강이라는 게 진짜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정면 돌파형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도 정면 돌파. 그게 못지 않아. 본진 폭파에 진짜 재능 있죠. 버럭 총리 아니야. 네. 버럭 총리. 네. 그 예전에 총리일 때 그 홍준표랑 붙은 것도 대단했었고요. 네. 근데 문재인 이낙연 조합은 완전 외유 내강형이야.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스타일이. 두 분 다 강하긴 한데 겉모습은 굉장히 유하죠. 그러니까
그 본진 폭파도 네. 강하게 그냥 네. 뚫고 가서 막 본진 폭파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폭파 당하는 줄 몰라. 나중에 보면 폭파 당했어. 그리고 공격 받았었는데 그 공격 받은 거 그대로 이렇게 돌려줘요. 돌려주고 근데 이게 내 앞에서 터지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들이박는. 저는 네. 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화 잘 내시는 분입니다. 사실 강한 면모가 있으신 분이고 이낙연 총리도 그런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시기에 유유조합인가를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폐청산할 게 너무 많은 정부입니다. 싸울 일이 정말 많은데 그걸 일일이 싸우고 저쪽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트러블을 만들면은 적폐청산하는데 진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다 하되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정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들로 두 사람이 서로 합의 이렇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같으세요. 저는 이게 일종의 그 정반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현, 이해찬 이 두 분의 조합은 또 그 시대에 필요했던 그렇습니다. 필요했던 조합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 문재인, 이낙연 두 분의 조합을 그 시대에 갖다 놨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성과를 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은 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야당이 저끼리 싸우느라 좀 바빠가지고. 또 그냥 우리가 네. 같이 들이받을 필요가 없네. 뭐 네. 불타는 지역도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네. 네. 그때는 저쪽이 워낙 화력이 세고 강한. 네. 기득권이 강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게 부딪히지 않으면 네. 균열을 내기 힘든. 아, 저도 딱 그 균열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무현, 이해찬 네. 이 두 분의 조합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그 기존의 강고한 그 기득권의 벽에다가 들이박으면서 금을 내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편의 분열도 어마어마했었고, 당시. 네. 네. 그러니까 실존적인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한 네. 싸움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시대가 네. 결국 그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문재인 이낙연 조합은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낙연 총리의 리더십 뭐 또 이제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요거 제가 약간 서머리처럼 한번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특히 이거 정말 소신 있는 건데요. 이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장관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들보다 더 소상히 아셔야 합니다. 오씨, 아 무섭다 이거. 무서워. 둘째, 잘못은 시인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좋다.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거잖아. 네. 셋째,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 공세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진실과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총리실, 그 총리 후보대주 KTX 타 올라가실 때 전남도에서 만세를 부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정말 밑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갈렸겠는데요. 믹서기로 윙. 저도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장관들도 빡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근현 동안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뭐 눈에 들어와? 그냥 저 대통령이나 저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들 신기나 잘 맞추면 되는 문구를.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장관들은 정말 총리하고도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내각인 거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네. 총리네요. 자,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 국정감사할 때 공무원들한테 국정감사장에 동원하는 공무원 숫자를 줄여주십시오. 야, 씨. 그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우르르 가지 마라. 쓸데없이. 그러니까 준비 잘하면 소수정예로 장관이 사전에 준비 잘하고 그 다음에 핵심 몇 명만 네. 가도 충분히 가서 답변 잘하고 올 수 있어야지 왜 우르르 다 가가지고 하나하나 답변할 때마다 장관이 잘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네. 심지어 국장들도 잘 모르니까 실무
막 서기관, 사무관들이 쫓아가가지고 답변 그때그때. 네, 국정감사 때 진짜 보면은 꼴불견입니다. 그거 수성, 서성서성되고 막 귀속말로 막 하고 누가 튀어나와서 답변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도 있죠. 근데 정말 그 부처 국장들까지 나가는 거, 그러니까 본부장들 나가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급 사무관들 뛰어나가요. 네. 그러면은 진짜 전 부처가 다 빈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리더들을 보고 공부하란 얘기죠. 이게 엄청나게 날카로운 경고죠. 그러니까. 예,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장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밑에 있는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기 멘징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죠, 진짜. 예, 호랑이 총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꼭 지켜야 할 예산은 상임위에서건 예결위에서건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집니다. 아, 든든하다. 진짜.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나 이런 진짜 원했어. 아니 이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다 원칙들이 있는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말에 불필요한 수식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콕콕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야당 놈들이 그 예산 국면에서 쪽지 예산 넣고 하는 거는 이빨도 안 먹히겠구나. 네, 불가능하겠네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일을 정말 빡세게 하는 게요. 매주 총리하고 장관들하고 국정 현황 점검 조정 회의를 합니다. 매주. 예. 네. 여기 하는데 이 회의가 굉장히 빡센 회의래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터지면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 뭐 터졌다. 평창 올림픽 뭐, 좀 이제, 살려야 된다. 그러면, 관계된 장관들 와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낙연 총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안을 쫙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서 박살 난대요. 이 회의 왜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웃으면서. 중저음으로 깔린 목소리로. 아씨. 그러니까 동아일보 그 부장할 때도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힘든 부장. 커트에서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 주셔야 국민들이 편안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책임 총리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까 잠깐 이명박 박근혜 총리 때와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우린 정말 지난 9년간 어떤 총리들과 함께 살았던 건가. 아, 막 한숨이 나오네요, 진짜. 네? 아우. 그 당시에 총리들은 저는 그 적폐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외됐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 박근혜는 뭐 주로 드라마 보고 뽕 마느라고 많은 일을 못했으니까 총리가 바쁘게 좀 돌아다녔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명박 시절에도 온갖 그 비리를 쌓는 동안에 총리는 얼굴마다 그러니까 대독하러 많이 다녔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털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별반 없다. 네. 뭐 개인적인 비리는 있을지 모르고. 사실 그 이낙연 총리 취임하고 나서 뭐 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조사위원회 가동하고 결론 내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큰 그 잡음 없이 어쨌든 정리가 되고 했던 게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넘어왔던 갈등들이 싹 정리가 됐어. 아, 그래요? 이거 사실 기사도 잘 안 나고 우리가 네. 잘 몰랐던 건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예전에 정부 청사 앞에 그 노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천막 쳐놓고 네네. 막 별별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거든. 근데 이게 다 자진 해산이 됐어. 어떻게 해산됐냐?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총리가 시켜서? 총리가 지시를 한 거야. 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전국 공무원 노조. 네, 전공노. 전공노에서 해직자 복지 농성, 주장하면서 농성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가가지고, 실무 접촉하고 네. 대화하고 해가지고, 농성 해제 자진 철거했고요. 특히 이제 남북 경협. 비대위란 게 있어요.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 강원도 동해안 지역 있죠. 네. 속초, 고성 막 이쪽 지역이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그 지역 경제가 금강산 관광 막히고 막 이러면서 그분들 이제 피해 보상 요구하고 농성 중이었는데
이거 통일부 장관들이, 아,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찾아갔어요. 아,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하고 빈곤 단체에서 또 이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복지부 장관이 또 직접 찾아갔어. 야, 이게 지금 총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총리가 장관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명령이 먹혀서 작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세 총리라는 얘기죠. 예. 근데 사실 어떤 장관들이 그 허세 총리면은, 그러니까 대독 총리, 의전 총리면은 장관들이 총리 말 들을까요? 안 되지. 세상이 확실히 바뀌었네. 왜냐면은 저 청와대 수석 비리나 잘 맞추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장관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공무원 관료 조직들이 다 여기에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공무원들이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이 작동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위에서 태업해요. 네, 진짜 안 먹혀요. 안 먹히기로 따지면. 예, 네, 근데 태업하는 게 이게, 아, 저 나쁜 새끼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것도 국정, 아니, 저기, 국가 권력 분립의 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 예전에 저기 박근혜 시절에 정말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었는데,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 아, 기억나. 아, 있었어, 있었어. 예, 예, 예. 그 기억나죠? 아, 씨, 기억나. 아,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그 기사의 맨 막줄이 뭐냐면, 예산으로 3억을 책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씨, 나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아,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그게, 담당 공무원이 목숨 걸고 막은 거라 봐요. 아.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건 100억을 드는 1000억을 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를 들어도 안 되지. 예. 그래서 얘는 피해 최소화하자. 3억으로 막았다? 어, 국가 예산을 갖다가, 국가 예산 충당을 갖다가 온몸으로 막은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쟤들이 어차피 위에 있는 놈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3억으로 대충 이렇게 신용만 해주고. 만족시켜준 거지. 어, 자기도 뭐, 사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잘리는 거 안 좋잖아요? 네. 안 잘리고, 국가 예산은 최소화로 축내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국무총리실이라는 게요, 국무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홍남기, 그 예전 그 이분이 그 기재부인가 산자부인가 거기 대변인도 하셨던 분인데 내가 그 언론사 부장일 때 같이 밥도 좀 먹고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인데 왜 국무조정실에서 무슨 일을 하냐 사회적 갈등 현안이 다 올라와 그럼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이걸 조정하는 게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가면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은 다 올라와 있어. 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벌써 이제 해결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경마장 장외 발매소. 이거 용산 그 장외 발매소 뉴스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이거 시끌시끌 했었어요. 이거 2013년부터 문제였어. 용산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 현안입니다, 이게. 지역 최대 현안인데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이게 2013년부터 갈등 현안이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주민들 타협을 한 거죠. 금방 없앨 수는 없으니 일단은 요걸 나중에 이전을 하겠다. 이전을 하는데 폐쇄 시기를 17년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폐쇄를 하고 2021년 1분기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게 마사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사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쇄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항의를 하건 말건 뭉개고 왔던 거예요. 뭉개고 왔던 거를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해결해버렸고 잘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무조정실이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장관급이거든요. 장관입니다. 네, 장관급인데 장관급입니다. 그 나오면은 다들 실장님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조영태 실장,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하신 분인데 이 양반 나중에 뭐 어디 전남인가 뭐 광주가 국회의원 한번 했죠. 예, 하고 예. 그 지자체 선거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실장님이라 부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깔로 봐가지고. 그 내부에서는 장관으로 부르자고 합의를 보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이게 이 국무조정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는 뭐 부처의 급이 높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정치의 근본이거든요. 정치가 뭐냐?
단어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가치의 권력적 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갈등 관리예요, 사실 내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 갈등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사실 국무조정실이고 이런 국무조정실의 업무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뭉개, 아예 안 들어가. 뭉개였잖아, 그냥. 예, 서로 장관들도 뭔 말만 하면 레이저를 받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미덕인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갈등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고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다 되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서도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방들 사이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서로 당겨가려고. 예, 서로 당겨가려고. 나주에 한전이 갔는데, 한전이 나주에 가느냐, 아니면 뭐 어디 다른데. 진주에 가느냐. 진주에 가느냐. 이런 거는 그 지자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죽자다서 싸우는 건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갈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국정이 막 마비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그런 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게 9년 동안 갈등 자체가 그냥 만방으로 터져 나갔던 시절을 거쳐서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갈등이라는 게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런 게 네.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있고 이걸 그야말로 관리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뭉개버립니다. 네. 관리가 안 되니까 해결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군 기지 이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고생고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 정부가 다 밀어놓은 거. 미군 기지 이전 뭐 방패장 문제 이거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걸 또 굳이 또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굳이 욕 먹으면서 그걸 또 해결을 해버린 거야.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이낙연 총리, 그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이 콤비가 지난 9년 동안 뭉개놨던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일단 책임있는 정부를 지금 네. 만들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 사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살충제 계란 생각나죠? 네. 그 다음에 생리대 유해성 논란 생각나죠? 이거 다 잽싸게 그냥 책임질 거, 사과, 거 사과하고 네. 후속 대책 만들고 그다음에 세월호 대표적으로 세월호 보세요 해결하는 과정 이걸 못 해가지고 그 난리를 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유족들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예 요것도 그 백남기 농민 그 사인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원인 파악하고 사후 대책 만들어라. 네.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부상 입은 지역 주민들한테 위로 전화하고. 네. 예, 네, 이런 것들.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참 그 묵은 사과들을 네. 다 또 해치우는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나서서 다 사과하고 다녀도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총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낙연 총리가 사과도 그래서 되게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을 뭉갰던 것들을 지금 와서 지금 사과를 막 하시는 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되게 화려한 업적, 높은 지지율의 이면에는 또 이렇게 갈등 가지고 불만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이낙연 총리의 역할도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총리를 이야기하면 의전을 우리 황교안 의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KTX 플랫폼까지 차를 끌고 들어가는 미친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전. 네. 경호 이거 싹 없애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를 했습니다. 이거 몰랐죠? 몰랐죠. 저도 자주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보니까 교통통제 신호기 조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버렸대요. 아 총리 의전실. 네, 총리. 아 이건 정말. 총리 잘해. 어디 가는데 예. 그 교통 조작 같은 거 하지 마라. 아 그리고 좀 급한 일 있으면 좀 헬기 좀 타고 다니면 되잖아. 네. 그다음에 민생 현장 방문할 때는 미니버스로 이동을 한다. 그다음에 행사장 가서 승강기 사용 통제하는 거 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VIP들 온다고 일반인들 엘리베이터 아 저쪽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한쪽 막아 잡고 있잖아 엘리베이터.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를 잠깐 타는 것을 의전하기 위해서 전담 외부 요원을 그 용역 회사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경호원에다가 그 이제 엘리베이터 그 이제 제복 입은 여성분께서 이렇게 이쪽입니다. 그거 잠깐 하려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KTX 탑승 시에는 네. 그냥 객실 밖 보조 좌석 탑승하는 걸로. 누가요? 총리가. 총리가? 어. 아, 이거 좀 왜 전화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총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아 이건 좀 심하다. 이러지 마시고 한 칸 다 사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다. 한 칸 다 쓰면 돼. 그냥 저기 저 관용차 나오잖아. 아, 엔진 차도 없는 티를 내고 그러시나. 아, 근데 가끔 비행기 타 타고 그래요. 예, 네, 저 지난번 포항 지진 났을 때 네. 우리 대통령님 전용기가 두 대가 있나? 뭐 몇 대가 있나 봐요? 그 2호기가 있는데 네. 빌려줬어요? 2호기를 빌려 타고 아. 포항 공항으로 착륙해서 거기서 신속하게 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리가 야. 좀 얼굴 좀 된다고 이렇게 너무 이제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러시고 네. 그러네. 네. 아, 이거 포항 얘기 나오니까 우리 지금 녹음하는 게 네. 12월 3일 일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일요일에도 이낙연 총리가 포항 지진 피해 그 사후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는지를 네. 점검하려고 포항을 내려갔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이재민들 만나서도 네. 굉장히 그 겸손하게 네. 그 무릎 꿇고 만나시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예. 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상식이 상식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돼가고 이걸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한 거예요. 이거 자료가 너무 많아. 자, 저기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불렸던 그 정운찬 총리의 무릎 꿇고 사과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아, 정운찬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그 일본인 피해자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저기 부산에서 사격장 왔다가 거기서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일본인들한테 사과하시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당시 용산 참사 유가족들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다가 외국인 피해자가였을 때 바로 그렇게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참 이 나라 정부의 뭐 어떤 그 아니 뭐 그렇게 꿇었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해자니까 당연히 위로하시는 건 당연하지만서도 그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깊게 들었었었죠. 네. 옛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의 어떤 이 당연하고도 이런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지난 9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네. 대단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네.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네. 자랑스러운 두 분의 대통령님도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네. 이명박근혜가 사실은 역행보사를 한 거죠. 네. 자, 뭐 좀 자잘한 얘기 몇 개 좀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네. 이낙연 총리님이 SNS를 직접 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설마 뭐 직접 가끔 직접 하는 정도? 예. 네. 거기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요. 국무총리실 아. 계정은 따로 있고 총리님 계정은 직접 한대요. 아, 그래요? 그거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하루 평균 한 건 정도 주로 이제 새벽이나 어디 이동할 때 네. 그 안에서 한 건 정도 한다고. 나도 이제 직접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낙연 총리님 그 트위터 계정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눌러놓은 걸 보니까 그 지지자분들이랄까 그 시민분들이 이낙연 총리 얼굴을 그려서 보내주면은 좋아요를 찍어가지고 자기 보관함에 넣어놓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또 이제 몇몇 유명한 그 문글 오소리 분들의 글도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보이네요. 네. 재밌다. 아, 그리고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야, 이 말은 정말 기자들한테 좀 들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개인적으로, 신문은 내 정신의 집이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정확한 사실에서 출발하려는 버릇. 어떤 사안이든 균형 있게 보려는 습성. 잊히거나 무시되기 쉬운 그늘에도 빛을 비추어 보려 하는 생각, 정확하되 야비하지 않게 표현하려는 노력, 바지 뒷주머니에 지금도 취재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메모하는 생활, 이게 전부 신문 기자 경험이 남겨준 선물이다. 아, 기자를 계속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 기자님들, 예, 우리 이낙연 총리님 좀 본받고 좀 좋은 기사 씁시다, 진짜. 뭐 요즘 어떤
기자분들은 어떤 사안이든 절대 균형 없이 보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정확하며 야비하게 표현하고 절대 취재하지 않고 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노력 취재를 실천하고 노력 취재하고 예. 참. 자, 그다음에 그 이전 정부 장점도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전 정부. 의외네요. 이전 정부 하면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생각나죠? 네네. 예, 이전 정부 일말에 잘한 것도 뭐 계승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래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아. 보훈 가족 여러분들께 작은 보답이나마 해드리는 쪽으로 국방 예산을 좀 더 많이 썼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네. 바로 그런 역대 정부의 좋았던 정책들을 계승하고 미진했던 정책들은 보완해 갈 것입니다. 네. 이전 정부 딱 하니까 뭐 이명박근혜가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거기 이제 점프 네. 네. 스킵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권으로 안 보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봉화마을 방명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네.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 역시 또 한 글자도 뺄 게 없이 참 찡하다.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 하, 뭉클하네요. 나라다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다운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시고 네. 이 두 개를 같이 썼죠. 마지막 문장이 또 킬링 포인트네요. 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 못난 이낙연. 예, 이낙연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같이 대변인도 하고 네. 했던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좋은 인연으로 출발했는데 갈라졌던 때가 있었죠. 예.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류민주당을 네. 지켰던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는 그냥 열린우리당에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죠. 그 미안함을 못난 이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때 이낙연 총리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기권표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때 두 명이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구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거 나올 텐데 누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 아, 이거 진짜 방대한 양을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우, 박수. 와. 저도 뭐 그냥 잘생긴 아저씨인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 아까 이낙연 총리 성대모사 성공하셨잖아요. 네네. 그 모드로 우리 권순웅 의원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까먹었어. 아까 바로 듣고 이어서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까먹었어. 그때 이낙연 김종호 의원이구나. 아, 그렇군요. 네.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었다. 네. 부족한 저를. 누군지 한번 해주세요, 빨리, 빨리. 나 까먹었어. 오, 자민련인데 반대표를 던졌어? 그렇네요. 그분 대단한 분이네. 지금 우리가 어찌보면 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수능 일주일 연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수능 일주일 연기라고 하면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리소스가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단위죠. 국가적인 단위. 네, 국가적인 단위로. 여기에서 만약 포항 같은 데는 대체 시험장을 다 마련해야 되죠. 그랬다가 그걸 갖다가 모든 수험생들 대상으로 다 알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 뭐 일단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다시 다 짜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수험생들 가족들이 예약해놨던 네. 그 개인 쪽으로 했던 일정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의 잡음 없이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 이 정도로 행정적인 원만함을 만드는 것은 사실 결과로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진짜 전혀 안 쉽거든요. 네. 아니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정 하루 이틀 미루는 것만 해도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 초대형 국가적인 그 비상사태 관리를 이 정도로 해놨다라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행정부의 역량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 끝을 달한다. 그 부분에서 좀 한마디만 언급을 하면은 수능을 연기한다는 발상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마음껏 어떻게 보면 질른 거예요. 질릴 수 있는 배경에는 이낙연 같은 총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전방에서 네.
흔히 우리화하는 표현으로 하면 몸빵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실질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비에 자신이 있으니까 스트라이커가 가서 딱 골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리의 뭐랄까 이 진에서 총리가 막 닥달을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서 해내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들 그리고 각 부처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굉장히 존경하고 네.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훈훈하죠? 그렇게 오늘 지난번 방송도 그렇고 오늘 여기 네. 난방이 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훈훈하지? 그러면은 저기 인간 분류를 봤을 때 이낙연 총리는 똑부네요, 똑부. 똑부죠. 네, 똑부형이네요. 하, 똑부 만나면 진짜 피곤한데. 내가 그 스케줄을, 일정을 한번 또 봤더니, 네. 이분이 주로 쉬어도 토요일 날 쉬는데, 아, 거의 안 쉬시네. 한 달에 한 번? 뭐 조금 쉬어야 두 번. 아, 그 밑에 그 공무원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그 총리를 직접 모시고 있는 네. 비서실. 그런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라 만든 예. 총리실 계속 갈리겠죠. 아, 그런데 너무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 저기 멍부 똑부 멍게 똑게 이거 네. 사분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부 상사는 네. 멍부 멍게 똑부 똑게 이 부하들을 다루는 그 애티튜드가 똑같습니다. 네 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다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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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져. 이 새끼가 멍부면 멍게건 똑부건 똑게건 간에 다 조져요. 똑부는 똑부 상사는. 그러니까 똑부 밑에 있으면 다 똑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네. 되죠. 하여튼 전남도청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려요. 아, 그래서 아니 지금 국무총리실이 사실 이명박 근혜 9년 동안 가장 널널한 부서였다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의전이나 잘 챙기면 돼. 네, 식당 예약 뭐 그랬는데 가장 널널했던 부서에서 가장 빡센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전 공무원 조직 다 통틀어서. 예.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그 공무원들이 이 천지개벽한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무진장 힘들다고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낙연 총리님 관련 에피소드는 여기서 정리 좀 네, 해볼까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주 훈훈하게. 네. 정말 손난로처럼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원래 이런 방송이었나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맨날 빨리 적응해야 돼. 맨날 뭉꿀뭉꿀 하다 이번에 이꿀이꿀 한 이런. 네. 네. 자, 그럼 집권여당 뭐 파케가 다 그렇죠. 어여 파케. 네. 뭐 이 와중에 뭐 이낙연 깔까? 깔까? 아, 하소전님 먼저. 네. 몰려. 이낙연 총리 까세요. 사랑해요. 자, 청취자 선 살펴보겠습니다. 미아님, 요즘 정치 신세계가 최 파케예요. 뭔가 아리까리했던 것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실 듯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전 윤가피님 썩게 좋아합니다. 아, 크크. 감사합니다. 네, 오소리님. 네, 썩은 개그란 거죠? 저기요. 오소리님께서는요. 유튜브 공식 채널이 뭔가요? 공식 채널에서 들어야 할 정치신세계, 공식 채널에서 들어야 정치신세계 구독자서 누를 텐데, 여기저기서 방송이 올라와서 공식 채널이 어딘지 헷갈려요 하셨는데,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사칭하는, 네. 계정들한테 좀 밀리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올리겠습니다. 사칭 계정 거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거는 몇 주씩 늦어지기 때문에, 네. 사칭 네. 계정 거 들으세요. 네. 얼마나 성실하게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 뭐 유튜브로 수익 얻는 것도 없어요. 네. 순정이라서 저희가 좀 느려요. 네. 자, 네. 백상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알못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정치인이라든지, 경계해야 할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특집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하. 네. 조각이었네요. 네.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 주관이 뭐 너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네. 우리가 뭐 잘못하면 또 나중에 망신 상할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필요할 때는, 예, 할 겁니다. 우리 선거에서 우리 편 네. 단독 후보가 되면, 그냥, 뭐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피해 쉴드. 다 네, 피해 네. 쉴드 무조건 네. 주목해서 지켜봐야 정치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인이 사랑 연이 사랑님 또 의견 주셨는데요.
문꿀들은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부지런하다, 진짜. 일단, 왜 이렇게 서둘러! 네, 꼭 투표하십시오. 네. 지역별로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과메기도 주문했어요. 윤가피 짱, 윤가피 짱, I love you 윤가피, 윤가피 제일 천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분석해 주실 거죠? 없는 것도 막 하네. 아, 그러니까, 윤가피 짱 한 번 나한테는 보이는데. 착한 사람한테는 보이나 봐. 잘, 지역별로 잘 분석해 주실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 분석 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수 목금 그리고 12월 지금 3일이죠. 12월 5일부터 네. 릴레이로 아주 전국을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나옵니다. 오. 네. 그런 분석은 저희 정치 신세계 아니면 볼 수 없는 네. 거의 킬링 컨텐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긴 하겠지만 우리 퀄리티를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청취자들의 그 리퀘스트, 요망에 바로바로 부응하는 방송, 바로 정치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 신세계 앵커를 맡았던 김남문이었고요.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프로레슬러이자 앵커를 맡고 있는 김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뿅뿅. 아, 귀엽다. 아유, 그다음 내가 해야 되잖아.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뿅뿅 왜 해야죠? 네. 뿅뿅. M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뿅뿅. 네. 아, 형은 안 되겠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네, 저기. 제가 무슨 연구소죠? 동아시아 따봉 연구소 소장 유갑입니다. 뿅뿅. 아, 우리 다시는 가지 말자. 아, 다른 사람 다 괜찮아요. 순유기 형이 문제야. 왜냐면 순유기 형은 제스처를 같이 하거든. 아, 제스처를 왜 해요? 왜 해요, 진짜? 사람도 없는데. 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럼. 아, 완전 망했어, 씨.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권순욱 대표님. 네. 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아, 특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특집. 예. 낙연 하면 이낙연이죠. 아니 뭐 그 취임 이제 6개월 네. 예, 됐는데 6개월을 맞이하여 특집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이 또 그렇게 또 잘 써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호흡을 척척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잘 써줄 리가 없지. 네.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신세가 멤버분들이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권순혁 논설위원님께서 계속 이낙연 총리 특집을 해야 된다면서 본인이 원노트에다 막 자료를 집어넣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A4용지로 한 5장, 6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거 다 모으신 거죠, 다. 예, 다 모은 겁니다. 다 집대성. 예, 집대성을 했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을 살짝 살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한 달 차이에요. 뭐가요? 생년월일이. 아, 그래요? 네. 누가 형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아, 한 달 형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예, 참 이런 스토리 이제는 참 많죠. 그 시대 다 가난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대학 당시에 키가 177인데 체중이 50kg 아래쪽이었대. 어휴, 해골이네, 거의 해골. 그냥 겉보기에 딱 보면 영양실조 걸린 사람. 네. 그냥 뼈만 앙상한 시신 같은 뭐 그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원래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당장 뭐 끼니 해결도 잘 안 되는 형편에 동생들도 있고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신탁은행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 이게 신탁은행이 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래. 사람들이 잘 몰라. 신탁은행 어렵죠. 그런 게 있잖아. 우리 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너 어디 다니냐 하면 뭐 삼성 다녀요 이러면 금방 가자. 아 그래 하는데 뭐 어디 어디 다 잘 모르는데 다니면 아 거기가 아 그래 뭐야 힘내 제가 그 상황입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그러면 네. 정말 외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일반인한테 그런 얘기하지 명함도 마세요. 있어 명함도 보고 다녀. 네. 예. 설명이 좀 복잡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누구나 알아듣는 직장으로 가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동아일보입니다.
79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75년에 졸업해서 79년에 입사했으니까 그 사이는 신탁은행에 다녔던 네.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21년 동안 다녔고 2000년 16대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고향 쪽에 한번 출마해라 해가지고 한평영광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정계 입문했고 16대부터 17, 18, 19까지 4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이고 말도 잘해서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두 번 역임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 대통령님 취임사 작성도 했습니다. 아, 취임사 작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경특파원 출신이라서 일본 통이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이 돼서 임기 중에 를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 영상의 킬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낙연 총리의 이 대답에 상대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순간 헷갈린 것 같아요. 순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벙 쪄 있는 네. 이걸 어떻게 대받아 칠 수도 없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진짜 어마어마한 드립들인데요. 네. 이런 드립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관점에서 충분히 녹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연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사실은 다 즉문즉답으로 1초의 딜레이 없이 대답을 하는데 이미 내 입장 나오고 전체적인 그림 나오고 상대방이 가장 아플 지점을 찾고 그거를 매우 부드럽고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단순히 웃긴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그렇죠.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천재야 천재. 네. 그러니까 이 격투기에서도 복싱 같은 걸 타격을 할 때 셋업이라고 해서 그냥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왼발 오른발 레그킥 로우킥을 찬 상태에서 가드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가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상대 야당 의원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하지만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핵심을 되돌려주는 그리고 전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꼬투리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네. 영상 보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그 답변 하나 하는데 최소한 7, 8가지 포석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완전 채입니다. 그쪽에서 공격해온 언어를 그대로 대받아쳐 맞습니다. 미러링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 거기서 어버버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토론의 달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네. 유시민 작가도 있잖아요. 다 매우 잘하지만 100% 이기는 토론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타율이 좋은 거지. 80%, 70%에 제압을 하는 건데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TV 토론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붙는다면 과연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승주 소장님께서 네. 이낙연 총리의 뭐 SNS에서 그냥 드립처럼 워낙 또 재밌으니까 우리 네네. 편이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립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자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랑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이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 우리 분위기도 좋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우리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진짜 생각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김정일 말 먹고 난 다음에 그럽시다 하루만 더 자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런 경솔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 면전에서 아이 그래 집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이까지 분위기 좋게 만들어놨는 것 같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고 자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저 같으면 진짜 말문이 턱 막혔을 것 같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진짜 기가 막힌 답변이 있어요. 큰일은 제가 결정하지만 아 맞다, 맞다. 작은 일은 저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랫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유머가 들어있어요. 또 유머 패러독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김정일은 하나도 기분 안 나빠 하면서 아 그럼 맞는 말입니다. 겸수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얘기가 저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하룻밤 더 주무실 필요는 없겠네요 라고 싹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
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거라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내공을 어떤 대화나 토론에서 떠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그게 이낙연 총리더라는 거죠. 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묵직한, 그리고 유머가 있는, 물론 이낙연 총리 본인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엄청 곱슬머리잖아. 네, 그렇죠. 예. 그까지 전부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요즘 그 표정 변화 없이 빵빵 터트리잖아요. 이낙연 네. 총리가. 엄마한테 배우고구만. 예. 아. 그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네. 예. 그 인터뷰라든가 그 토론회 갔을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팩트 폭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부터 물려받은 유머 감각.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 도지사가 됐을 때 어머님이 공간 뒤 텃밭에 그 고추, 상추, 가지, 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딸들한테 내가 영광집에 가서 농사를 제대로 해볼까 싶은데 나이가 좀 어중간해서 못하겠다. 네. 이미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아. 나이가 어중간하다. 이거 충청도 스타일 유머입니다. 이런 연령대에서 이런 개그를 하신다는 게 네. 네. 물려받으신 거네.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그 자신을 키운 거는 파라리 선생님이다. 아 이런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 때 후원 회장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래요. 오.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례적이네요. 그렇게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나도. 아, 이름은 기억난다, 나. 그래요? 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300만원 꺼서 안 갚았어요. 쳤어, 그리고. 잊지 못할 사건이네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거의 안 나요. 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후원회장 하면 뭔가 좀 명망가이거나. 지역의 유지. 아니면 재력가이거나.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소박하시달까? 인연을 소중히 여기신달까? 예. 하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또 이낙연 총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 미담까지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이낙연 총리에게 특히나 SNS에서 열광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원하게 팩폭을 날리는 모습?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팩트 폭격을 좀, 잔인하게 했죠? 네. 근데 팩트 폭격을 날리면서도 상대방 비위를 안 긁게 오. 상대방으로 해보니까 최소한의 꼬투리마저 안 잡히는 상대방으로 화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최적의 팩트 폭격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네. 그냥 벙쩌 있다가 그냥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겸손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우려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하 이렇게 나오면 정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제가 됐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그 팩폭하는 장면 아 소리겠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후불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유심해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야당 원에게 웃긴 웃겼죠. 아니, 이게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머가 너무 강력한 무기다 보니까 15% 정도, 15%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자재로 그걸 구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이 스킬을 언론인들 우리 네. 이낙연 총리도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인들한테도 네. 시전을 하셨네. 아 그래요? 관흥 클럽 토론회에 가서 네 언론을 또 팩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듣고 가시죠.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 한컨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은 아닙니다. 칼 같아. 네, 칼 같지. 칼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 다 있고 또 기자의 입장에서 본인께서도 동아일보 기자 21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아 너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과거에만 몰두한 거 아니냐 알고 있지만은 또 그걸 되돌려 주면서도 핵심을 탁 짚어가는. 나는 저기 이낙연 총리 말투를 배우고 싶어요. 묵직하게. 아우 자신의 그 담담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과장되고 막 연기 좀 잘하고 막 오버한 네. 사람들 있잖아. 저요. 어유 근데 이게 어떻게 별다른 그 수사가 있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드네요. 그럼 우리 네 명 잠깐 모두 이낙연 총리 스타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도 뭐 네. 말하자면은 팟캐스트를 한 지가 언 1년이 다 돼가죠. 네. 네 하다 보면은 좀 뭐 말이 좀 과하게 나갈 때도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제가 미숙해서 그렇다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잘한다. 잘한다. 제가 한 겁니다. 잘하네. 자 하성준 소장님 넘어 해보세요. 저는 3년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 여기까지 맞죠? 예, 여기까지 맞. 나는 하기 싫어. 예. 못해. 예.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특히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지금 대중적으로 이낙연 총리 이 짤들이 짤 그리고 영상 네. 유튜브 가면 이 영상들이 진짜 많아. 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 조회수들이 또 장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안철수 짤의 정치학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짤 때문에 흥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흥하는 정치인? 근데 뭐 대표적인 네. 사례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총리 첫 짤이 기억나십니까? 첫 자리? 네, 맨 처음으로 나온 짤. 그 KTX, 네, 그, KTX 짤. 보조석에서 전화 받는 맞아요. 장면. 진짜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오는 기차 안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싶어서 그 시끄럽고 좁은 데에 가서 손 모으면서 전화 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죠. 그 연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시민이 찍어서 네. 네.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왜냐면 그때는 기자들이 붙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지명받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통화하시는 모습. 그러니까요. 뭐, 그게 뭐, 저기, 적들의 입장에서, 반대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보안 지키려고 그걸로 간 거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실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인데 그 다가오는 모습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지명을 받고 5월 31일 국무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이했고요. 아 네. 벌써 6개월입니까? 그러게요. 아 근데 우리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도 왜 훌륭한지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도 참 야 자유한국당이 투표 불참했네. 나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
그때 또 막 본인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인격적으로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 왜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산산히 짓밟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 투표 불참하고 188명이 참석했는데 찬성 164, 반대 20. 야, 반대는 또 뭐냐, 이 새끼들. 기권 20이면 또 어떻게 보면 적게 나온 거라고 또 할 수 있 이게 바른정당인 것 같아.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안 들어왔고 바른정당은 들어와서 반대표 던진 거지. 예. 하여튼 그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인지 일단 네. 그 인생의 궤적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구글 앙케트를 통해서 오재인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낙연 총리 인생과 미당 관련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트윗에서만 좀 돌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만큼이나 품격 있는 총리,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미담, 인생 많이 좀 알려주세요. 좀 많이 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가난한 이야기 네. 했는데요. 아버님이 하숙비도 대주기가 힘들었대요. 네. 예. 근데 하숙비도 못 받고 그랬던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님 만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지사도 되고 총리도 됐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버님이 하숙비를 못 줘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이 뭐 자기 뜻대로 되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젊은 시절에 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도 자기 인생의 축복 아니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네. 그 권순욱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은 우연과 행운입니다. 신공이라 표현했던데 저는 그렇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일정 부분 자기 삶에서 성과를 이룬 사람이 내 인생은 그 우연과 행운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겸양의 표현이죠. 네,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역경을 뚫고 나왔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와, 야, 열심히 살면 돼. 뭐 이런 그렇죠. 헛소리 네. 떠드니까 그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된 게 잘 되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 뭔가 축복, 우연과 행운, 축복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말 인식하고 말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이낙연 총리는 특히 그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미 좀 몇몇 분들은 트위터 통해서 이게 돌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어머니라는 직업이 지혜로운 직업이다. 소녀가 엄마가 되는 게 감동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 아니냐. 근데 남자는 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철이 없는 거다. 이거 난염입니까?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사신대요. 그리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곱슬머리. 우리 이낙연 총리